이어서 살펴보겠는데 90페이지 금패율과 연결 나와 있죠. 자, 1번 보시면 금패율 뜻이 나옵니다. 금패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가로 안에 그 대지 할 때 대지 앞에 1이 숨어 있는데요. 한 개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 합계로서 규제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공식을 보면 금패율은 분모의 대지 면적 분자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로 산정한다. 계산한다. 2번 용적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가로 1번 2번 뜻 잘 봐두셔야 됩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을 필요로 말한가? 연면적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는 이들 연면적 합계로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식을 보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용적률을 계산한다, 이걸 산정이라는데 산정하는 경우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분이 있다. 1. 지하층 면적. 2. 지상의 부속 용도. 거기 부설할 때 부설이란 말 쓰지 말고요. 설자식으로 속. 부속. 부속 용도인, 부속 용도. 부속 용도인 지상 주차장이 있다면 그 면적도 제한다. 그 다음에 3번 끝에래요. 대표공간을 따 줄 것이에요. 대표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제한다. 4번은 피나 안전구에 따 줄 겁니다. 핵심만 딱 찍어서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지하층은 무조건 그 면적 제해. 지상에 있는 것 중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제해. 대피공간 면적 제해.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면적 제해. 이렇게 네 가지를 제외하는데, 네 가지를 기억할 때에 1. 지하층 할 때 지했다 네모. 2. 주차장 할 때 주했다 네모. 3. 대피공간 할 때 피했다 네모. 4. 피난 안전구역 할 때 피했다 네모 쳐가지고요. 약조로 지주 피피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빨리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주 피피 재해. 재했다 떠넘치고요. 그 위에 재해되는 건축 부분 할 때 재했다 떠넘칩니다. 재해되는 부분. 그리고 그 옆면적 옆에 옆에 있다가요. 박스 옆에 옆에 있죠. 옆에 있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창업해가지고 연면적 뜻을 하나 써놓습니다. 연면적이 무엇이냐? 건축물의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을 합계로 말합니다. 그래, 연면적 뜻을 꼭 새겨두세요. 하나의 건축물 있다. 하나의 건축물. 그것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다. 이렇게. 이때 각층이란 말은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만약 지하층이 있고 지상층이 있다. 이때 지상 1층은 부속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부속 용도에 주차장이 있다. 그리고 주택이 있다. 주택 하나 돌려볼까요? 주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합시다. 이랬을 때 이 각층,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은
각각 다 200제곱미터다 라고 되어 있다 합시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라고 되어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이때 이 연면적을 계산할 때에 각층이란 말 나오는데 이 각층은 하나의 건축물이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하층 플러스 지상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알겠죠? 연면적을 때 연이 이열연이거든요. 여기 지하층도 있고 지상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바닥면적, 바닥면적 다 얼마라고 그랬습니까요? 200이라고 그랬죠? 200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하나의 건축으로 각층 바닥면적을 이열연 이렇게 연자 이열연이에요. 쫙 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층, 2층, 자, 있죠.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있는데 이걸 싹 합하는 거, 이걸 연면적 합니다. 그래, 지하층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돼. 바닥면적이라 생겨서 다 포함되는 것이 연면적이에요. 바닥면적이라 생겨서 다 포함되는 게 뭐다고요? 연면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로 계산해야 되냐?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천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 연면적 뜻은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적 합계니까 지하층 면적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돼요. 지상의 부속용 주차할 때는 그것도 바닥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돼요. 다 포함되는 거. 바닥면적은 무조건 포함되는 거. 이해되죠? 이게 연면적 뜻이란 말이에요. 연면적은 무조건 바닥면적으로 생겨서 다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 연면적 뭐다고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만다 이렇게 하시고 그때 각층은 지하층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됐죠? 정확히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 도로가 있고요. A꺼, B꺼,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 면적이 각각 1000제곱미터라 가정합시다. 이렇게 1000. 이 대지가 만약 바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을 50%만 최대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든가 90% 허용하겠다 아니면 20%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의미냐 만약 건폐율이 그 대지에 최대한도 50%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 대지 가지고 있는 A라든가 B는 이 안에 확보하는 건축면적 건축물로 밑바닥 이걸 건축면적을 하는데요. 이 건축면적 크기를 최대한도 얼마까지 해도 되냐? 500까지만. 얼마까지만요? 500. 대지면적이 1000이면 여기에 건폐율이 50% 적용된다 그러면 이 건축면적은 500까지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이 B도 자기 대지면적이 1000인데 여기에 허용되는 건폐율이 최단도 50% 이하만 적용을 하도록 됐다면 건축면적 크기는 최단도 얼마냐? 500이 됩니다. 이걸
초과하면 위반이 되는 거예요. 600, 700 자꾸 건물에 올리면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할 때의 밑바닥인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폐율로서 이 건폐율의 최단도가 크면 클수록 건축 면적은 크게 확보할 수 있겠죠. 만약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90%까지 허용된다 그러면 건축 면적 얼마까지 확보해야 되나요? 900. 최단도 900까지 확보할 수 있죠. 900까지. 이렇게. 만약 이 대지에 허용된 건폐율 최대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얼마밖에 확보 못 할까요? 200. 200. 이렇게. 그러므로 건축물의 규모가 확 줄어들죠. 건축 면적이 적어지니까 건축물의 규모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건폐율은 건축물 건축할 때 밑바닥인 이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게 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를 규제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평적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건폐율 뜻을 공부했는데 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죠? 이걸 이대로 머리에다 넣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뜻이니까. 건폐율이 뭐냐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이다?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 폐가 한자로 뭐냐? 한자로 무슨 폐일까요? 덮을폐. 무슨 폐? 덮을폐. 이렇게 대지 면적이 천이다. 비가 가진 대지 면적이 천인데, 거기에 건폐율 최단도가 90% 이하다. 이렇게 90% 이하를 허용하고 있으면, 자기 대지라도 건축 면적을 가지고 덮을 수 있는 이 비율은 90% 이하니까 900까지만 덮어라. 그 말입니다. 건축 면적은 900까지만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초과해서 950을 확보해서 건축하면 건폐율을 초과해서 일반을 준비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때 꼭 900까지 건축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요.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초과하면 안 되고 이내까지만 해라 그 말입니다. 뜻이 이해되죠? 만약 건폐율 최대가 20% 이하다 그러면 건축 면적 확보할 때 얼마까지만 확보해도 된다? 200까지.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0까지 꼭 확보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그 면적을 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자, 이와 같이 건폐율의 최단도가 크면 클수록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커지니까 토지 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땅값도 높게 형성되어집니다. 건폐율의 수치는 땅값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토지 용도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의 수치가 크게 인정되면 건축 면적을 크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가 높아져서 땅값은 높게 형성되어진다. 이 건폐율의 최단도가 적게 인정되면 큰 땅이라도 건축 면적을 적게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토지 용도가 낮으므로 땅값은 낮게 형성되어져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아까 여러 가지 용도적을 공부했는데 여러 가지 용도적 중 가장 건폐율의 최단도가 크게 인정되고 있는 용도적은 중심상업적이에요. 해보십시오. 중심상업적이 90% 인정되죠. 그래서 땅값은 가장 비싸요. 보전을 좀 하자라는 지역들은 20%가 인정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뭐 보전생산관리지역 이런 데, 녹지역 이런 데는 20% 이하만 허용되는 겁니다. 왜? 건축 면적을 크게 확보하지 못하고 규제버리는 거죠. 대장에 비어있는 땅인 공지를 모공땅 확보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과정 40 인정되죠. 그래 이 수치 이것보로 용도적별 건폐율 최단도 수치라는데 이 최단도 수치가 올해 나왔고 내년도도 또 나옵니다. 내년도 2020년도 31회 시험에서도
꼭 입회에서 나오거든요. 입회에서 올해도 나온다 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올해는 용정료에서 나왔습니다. 내년도는 금필에서 나올 것입니다. 금필.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중개사 해먹으려면 이건 기본입니다. 아직 다 외란 말 아니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머리 따두면 됩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게 생겼구만요. 여러분도 못하는 분들 다 해왔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용도적 표를 공부했잖아요. 그 표를 딱 머리 따둬놓고 갖다 뒤에만 딱딱 하면 끝이에요. 수치를. 왜 뒤에 발등에 아까 그 표를 아까 그 제가 써드렸는데 여기도 나왔잖아요. 이 용도적 표를 주거적은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 순서대로 그리고 이걸 표를 먼저 머리에다 넣는 거예요. 용도적 표 그대로 이 순서대로 그걸 한 다섯 번 써가지고 계속 용도적 명칭도 알고 어떻게 세분되는가 이것도 알고 그래서 이걸 한 다섯 번 써가지고 일단 머리에다 넣으면 이 표는 3초면 암기가 돼요. 3초면 알겠나요? 다음에 그 내용을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옆에 용도적 명칭을 순서로 머리에다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순서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 제1종 전용 주거용 50 옆에 2종도 50 1종 2종 일반은 60 60 제3종 50 이런 거 보이죠? 준 주거용 70 보이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3종 90 80 80 70 보이죠? 전용 일반 준공 70 70 70 보이죠? 목적 세관 20 20 20 보이죠? 계획관련 40 남은 20 쫙 때리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거 아무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 금필이 무엇인가 이 정도 뜻을 아셔야 돼요. 뜻. 다시 한번 금필이 무엇이냐?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례다? 건축 면적의 비례를 말한다. 이렇게 폐자 무슨 폐다? 덮을 폐. 주어진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 가지고 덮을 수 있는 비례를 규제하자는 것이 금필이다. 이 금필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건축할 때 밑바닥인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버린다. 이렇게 하시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보십시다. 먼저 건필을 통해서 밑바닥을 확보하게 합니다. 건축물. 그리고 나서 이제 층층 올리지 않겠습니까? 층층 올릴 때 규모의 제한, 층수, 높이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래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을 비롯하는가? 그렇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이것도 머리에다 넣도록 하는 게 좋아요. 기본입니다. 앞으로 용적률이 뭐냐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비롯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겠고 자 이때 그런데 말입니다. 탄 용적률 산정시 산정은 계산입니다. 계산. 그래 용적률 산정시 이렇게 용적률 산정이거든요. 용적률이란 그게 나와있죠. 산정 계산 용적률은 계산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분모에다가 대지 면적.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연면적.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게 용적률 산정이라 표현합니다. 계산한다. 그 말이죠. 용적률 산정 시, 여기 봐봐요.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온 연면적. 용종산 시 연면적에는 아까 이 연면적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연면적과는 달리 이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에 네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를 한다 그 말입니다. 뭐가 있다면 약자로 지, 주, 피, 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주피피.
지가 뭐예요? 지하층. 용도와 보완하기 지하층은 다 제외를 합니다.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지상 부속용 주차장도 제외. 대피 공간이 있다면 제외. 피난 안정이 있다면 제외. 그랬죠? 이것이 있다면 빼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할게요. 바닥면적이라고 생각 다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용적 산정 시 연면적, 분자의 연면적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있다면 빼버리라? 지주, 피피 있다면 빼고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보세요. 야,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다 합시다. 이렇게 물으면 용적률은 분모는 대지면적, 분자는 연면적 곱하기 100% 하면 되는데 이때 용적률 산정 시 분자인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의 지주 피피가 있다면 빼버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갖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용률을 부르면 이 건축물 들어서 있는 대지는 천정부터다. 그래서 분모는 천. 그 다음 이제 분자 연면적을 계산할 때 뺄 게 있으면 빼버리면 되죠. 뭐 뺄 게 있어요? 지하층 뺄 게 있고 지상 부속 주차장 뺄 게 있네. 남 뺄 게 없죠. 그래서 이거 하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얼마로 계산해야 되냐? 600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 그래 지주 PP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주 PP는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이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얼마냐? 그러면 60%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이해해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된가요? 자, 이와 같이 용적률을 산정하게 될 때에는 지주 PP는 뺀다. 이거 아시고, 이때 용자가 무슨 용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용적률 할 때 용. 얼굴용. 뭐라고요? 얼굴용. 한자 보면 얼굴용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은 지하에 숨어있는 것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제조예요. 지상에 노출된 것만 건축물 얼굴로 봐서 이걸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상에 노출된 부분도 얼굴로 보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지상 부속용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은 얼굴 아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바닥면적 합계로서 그 연면적을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네 가지는 빼주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네 가지. 자, 다시 한번 이 용적률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건축물로 수직측정을 규제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가비란 삼이 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대지 면적 그냥 편의상 천정부터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대지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은 최대한도 50% 이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200%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그러면 이걸 다 적용해서 여기다 가비라는 사람이 주택인 건축물을 건축한다 합시다. 이 땅은 바로 제 3종 일반 주거지에 있다고요. 2종 그냥 영도적 나눠놓고요. 그냥 이렇게 충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적용해가지고 여기다 주택을 순수하게 진다 합시다. 주택을. 그러면 일단 건폐율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에 올릴까요? 건폐율일까요? 용적률일까요? 건폐율이죠. 밑바닥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건폐율을 먼저 앞세워서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도 순서를. 건폐율과 용적률 중 뭘 앞세워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나오는 겁니다. 항상 건폐율 앞에 나온다 이렇게 하세요. 왜? 건축물로 건축할 때는 건폐율부터 먼저 정해서 건축 면적을 확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비라는 사람이 자기 대지에 건폐율을 채운다고 50% 채웠는데 이 50% 다 확보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 대지에다가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500 다 확보했습니다. 이게 500이라 합시다. 건축면적 확보했어요. 더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역으로 나머지 500은 빈 땅으로 나눠야 되겠죠? 건축물 건축하면 위반이 돼요. 건폐를 처가해서 이걸 대잔에 비어있는 땅을 공지라고 그래요. 공지. 뭐라고? 공지. 그리고 공지를 확보토록 규제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건축면적하고 각층 바닥면적 크기를 갖겠다 합시다. 건축면적 크기하고 각층 바닥면적 크기를 똑같이 해서 설계할 때에 건물을 일자로 쫙 올린다 합시다. 똑같이. 이랬을 때 1층부터 지하층은 안 넣고요. 1층부터 쫙 주택만 건축에 올린다면 이 값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 바로 이걸 통해서 규제합니다. 용종을 통해서. 용이 얼굴용, 저기 쌓을 적이거든요. 이제 지상에 주택 건축물의 얼굴의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 이 정도만 해라라는 것이 용률인데, 이 대지의 용률이 200평까지 최대 허용한다, 허용된다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2배까지, 대지 면적의 2배까지 이걸 확보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연면적을 확보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저 대지의 용률이 200% 최대한 허용된다. 대지 면적이 1000이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2배까지 연면적을 확보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면적 얼마까지 확보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2000. 2000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에 지주 PP가 설령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거 빼고도 2000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거 빼고도. 그래, 이거 아예 안 넣는다고 그랬어. 순수하게 주택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택을 순수하게 올리게 되면, 자, 1층 500 잡고, 이렇게 1층 올렸습니다. 2층 또 올립니다. 500. 이것도 주택이고요. 또 500 잡고 또 올립니다. 하나, 둘, 3. 그러면 3호시 얼마쯤 확보했나요? 1500이죠? 또 500 잡고 올립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몇 층까지 올리면 2천 다 써먹습니까? 4층까지 올리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4, 5, 20. 2천 다 써먹었죠? 더 올리면 될 수 있어 없어요? 500 잡고 더 올리면 이제 무엇을 위반하게 돼요? 용종을 초과했으니까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바로 이 용종을 적용했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게 되고 층수를 규제하게 된다 그래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1층을 피로트 구조로 해서 부속용 주차장을 넣었다 했다. 주차장을 넣었다. 그러면 500은 빼주죠. 그러면 저기 5층 올릴 수 있죠. 주택으로. 이거 빼고도 2층까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 돼요? 이 건물주가 땅 파가지고 지하층을 넣었다 합시다. 뭐 이렇게 500석 해가지고 쫙 넣었다 합시다. 이건 용종을 사용 시 연면적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해되죠? 자, 이와 같이 용종률 적용이 있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층수를 규제버리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용적률 건폐율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폐율은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할 때 수평적 규모를 규제하고 수평적 밑바닥, 그리고 용적률은 건축물의 수직적 규모를 규제한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건폐율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계산한다. 이걸 산정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폐율은 기억할 때요. 건자 생각하면서 또 건국대 생각하면서 건대, 건국대를 약자로 건대라 했죠? 건폐율 때 건, 바로 건대. 이렇게 암기할 때. 그리고 용적률은
여기 보세요. 용종률은 이응이 두 개 보이죠? 용종을 할 때 용. 이응이 있으니까 연대, 연세될 때 연대 이렇게 기할 때 뭐라고? 연대. 연세될 때 연대. 연세될 때 연대. 이응이 두 개 있으니까 이응, 이응 할 때 이응이 있으니까 연대. 건필은 건대. 이렇게 이해됐죠? 암기할 때 이것도 어려워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머리 따듣기 힘드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머리 따듣도록 하십시오. 건필은 뭐라고요? 건대. 용로 뭐라고요? 연대. 연대. 그리고 용종률 상정시 연면적은 뭐가 있다면 제하는가? 제주 PP가 있다면 그 면적은 제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건폐가 용도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91페이지 그 표에 있는 것들이에요. 수치. 올해는 용종률에 대해서 나왔어요. 뭐에서 나왔다고? 용종률. 내년은 또 나오지 않아요. 내년은 건필을 할 거예요. 돌아가면서 내거든요. 이렇게 해년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년마다. 그래 내년도는 건필이 나올 겁니다. 건필의 수치는 나름대로 좀 자주 받으세요. 편하게. 지금 다 외워라는 거 아니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알겠죠? 용률도 보면 나와있죠? 용률도 그 앞에 있는 수치는 몰라도 돼요. 대통령에서 나오는 수치 보면 100, 150, 200 보인가요? 앞에 있는 거 안 봐도 돼요. 뭐 8, 50, 50, 100, 100, 100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뒤에 것만 싹 보면 돼요. 앞에 거 지워버려요. 그냥 50, 50 용률 보면은 50, 50, 100, 100, 100, 100 이미 있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뒤에 것만 보면 돼요. 그걸 보러 용종률 최단도라고 하거든요. 최단도.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는 최단도 100% 이하다. 그 다음 150이고 200이시죠? 참고로 봐두시고 보시다시피 어느 지역에 용종률을 가장 많이 인정하고 있냐? 중심 상업 지역에. 중심 상업 지역으로 해서 건폐율은 90% 이하. 용종률은 1500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가장 비싸고 건물도 크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건폐율을 강화 적용한다, 뭐 완화 적용한다 이런 말을 접하게 될 건데요. 용률 똑같아요. 이 지역에 적용됐던 건폐율이 원래 50%가 최대한 됐어요. 근데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20% 이하만 적용해라라고 하게 되었다면 종료를 위해서 건폐율을 강화 적용을 하도록 돼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강화한다는 것은 건물을 줄여서 해라 적게 해라 이런 말이고 이 대지에 지금까지 건폐율 최단도 50% 허용되어 왔는데 법령 조례를 개정해서 야 90까지 허용하겠다라고 해버렸다면 정연에서 건폐율은 강화 적용이 되도록 됐다 완화 적용을 하도록 되었다 완화. 완화와 강화 뜻도 알아주세요. 강화는 건물을 크게 져라 적게 져라 적게 완화는 크게 져라 이해되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지가 지금 천인데 B로서 천점부터 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건폐율이 90%가 허용된 땅이네요. 그때 건축면적 확보할 때 900을 확보해가지고 한동으로 쫙 올려도 되지만 올해는 건축장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건축면적 바로 600 조금부터 잡아가지고 건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돈 벌어서 증축합니다. 별동으로 하든 부채든 좋은데 건축면적은 아무리 크게 해도 300이 최대한도다 이렇게.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2배 되죠? 2배. 아까 건폐율이 90% 이하가 허용된다 그러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면적 900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의 대지 안에 한 동을 세워서 바로 올리더라도 900 처음 안 되고 두 동, 세 동을 올리더라도 합해서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합해서 얼마를 처음 안 되냐? 900을 처음에 안 된다. 이걸 바로 가로 안에서 볼 수 있어요. 90페이지 건폐율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바로 건축면적을 필요한데 만약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는 이들 건축면적 합계로서 규제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건축면적, 이거 건축면적 이걸 합계해서 규제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따로 900, 900이 아니라
합해서 하나의 대자 들으면 합해서 900까지만 해라. 이걸 건축면적 합계로서 규정하겠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600짜리 건축면적 확보해서 그 올렸고 또 300점짜리 건축물 별동을 세워서 올렸다면 더 이상 여기다 별동으로 또 건물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건필 다 써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건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조그만하게 뭘 건축물 건축해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뭐 허가가 안 내지겠지만 증축가. 자, 그 다음에 용적률 똑같아요. 아까 이렇게 건물을 올릴 때에 이 대지 면적은 1000이고 건폐율은 50% 이하 영역은 200인데 여기다 건축면적 500 잡지 않고 300 잡아서 이렇게 쫙 올렸어. 올려가지고 연면적 여기까지 올려서 아까 3, 40이 1200을 써먹었다. 한동 올렸어. 그리고 또 한동 별동을 세운데 여기다 건축면 200 잡고 또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4층 가려는데 800 써먹었다. 그러면 이쪽 건축물에 한동에 연면적이 있고 또 여기 한동에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합계한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그래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 연면적 또 하나의 건축물 연면적 합해서 용적률을 기재받아요. 합해서 아까 2000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뭐라 한다? 연면적 합계.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 필요한데 만약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 이를 두 동의 연면적 합계로서 규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합계 뜻 알겠죠?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98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98페이지 나오는데 용도지구가 나오죠.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를 좀 보겠는데요. 일단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을 2차적으로 규제하고자 지정합니다. 아까 토지용을 1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된다면 2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용도지구 제2예요. 용도지구는 바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위에다 중첩 지정해서 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더 강화 적용할 필요가 있다든가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해 나가오는 것이 용도지구로서 이 용도지구는 총 9가지 이름을 가지고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9가지. 그 의의를 보십시오. 의의를 보면 의의가 오래 함께 나왔습니다. 그게 용도지구 의의. 용도지구란 토지용 건축물 용도 저기 98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98페이지. 자나 용도지구란 토지용의 건축물 용도의 건폐율 용률 높이 등에 대한 그 다음에 줄 거 봐요. 용도지구 제한을 그게 중요해요. 무엇을 제한을?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도 말함이 완화도 말함이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바로 용도지구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무슨 격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 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를 합니다. 이때 용도지구는 총 9가지 이름을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권자는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네들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요. 이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9가지 이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 경관지구,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징지구, 방제지구, 고도지구, 방하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번호를 매기면 9번까지 나올 겁니다. 1, 2, 3, 4, 5, 6, 9. 이렇게 9개 나올 거예요. 보고 계시죠? 이 명칭을 자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읽어주세요. 알겠죠? 지금 외운다는 것은 좀 그래요. 시험 볼 날짜도 멀었는데 지금 외봐야 다 잊어보니까 자주 읽어보는 것 중에요. 자, 이런 것들 아홉 개를 묶어서 뭐라 하냐? 네 자로 용도 지구를 합니다. 용도 지구.
거기 보면 경관주가 있다. 경관주라고 하는 것은 무어 지역에 빼어난 경관이 있습니다. 이 경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거든요. 수십 년, 수백 년 흘러야 아름다운 빼어난 경관이 조성되고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개발 통해서 훼손시키면 원산 복원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네들 빼어난 경관 있다면 있을 때 잘 보존해서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장소에 따 지정하는 것을 경관지구 이렇게 표현해요. 경관지구란 경관의 보존과 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보호지구라는 것은 무엇에게 문화재가 있다. 문화재 또 중요시되는 항만,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바로 그것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지형시 보호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칠학지구가 있는데요. 이 칠학지구는 마을을 칠학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 저기 시골에 가면 부락들 많죠. 시골 부락이 있습니다. 이 부락을 칠학이라 생각하면 돼. 그 칠학지구는 아무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섯 곳에만 지정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짝 보았던 녹지역 있죠. 녹지역 안에 불악이 있다. 관리자 안에 불악이 있다. 농림자 안에 불악이 있다. 전형 보존자 안에 불악이 있다. 이걸 치유라고 하는데 또 그린벨트적인 개발 지원기업 또 도시 안에 산속에 있다 지정한 도시장 공기업 이런 여섯 가지 장소에 치유라고 있을 때 지정해 나가는 것이 치유라고 여섯 가지 장소 아무데다 지은 게 아니고 그건 치유라고 지정하게 되는데요. 치유라고는 여섯 곳에 따 마치합니다. 이것다만요. 여섯 곳. 마르자로 녹관농자 기도라는데요. 녹관농자 기도 이렇게 표현한데요. 여기다 지정해 나갑니다. 칠학주를 지정하면요. 칠학 정비사업차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줘요.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칠학주는 좀 중요해요. 용도주구 중에서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보호주가 또 중요합니다. 보호주구. 올해 이 보호지구를 알고 있으면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나왔고요.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함께 나왔는데 뭐 아무튼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있죠. 개발진흥지구는 뭐 장소를 개발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개발할 때 주택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면 주거기능을 하고 상가 건물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면 상업기능을 하고요.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광호호텔 휴양소를 개발하도록 하겠다면 관광 휴양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시 개발지구고요. 그 다음에 방재지구는 끝으로 봅시다. 재해를 예방 그따 줄까 봐요. 재해를 예방했다 줄 것이고 두자로 그걸 방재를 합니다. 재해방했다 줄 것이고 재자했다 네모 예방할 때 방했다 네모 뒤에서 앞으로 하면 방자 돼요. 마지막에 지구했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지구 그래 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것이 뭐냐 그러면 방재인데 이때 재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죠. 풍쇄, 산사태, 지반 붕괴 이런 것들을 재해를 하고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지정 것을 방재로 합니다. 그런 데 반해서 방화주가 있어요. 방화주는 화재 위험을 예방입니다.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그따 줄까 봐요. 화재 위험을 예방 그따 줄 것이고 미출친 내용 중 예방할 때 방했다 네모 화재할 때 화했다 네모 그러면 이걸 뒤에서 앞으로 하면 방화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지구했다 네모 그래서 화재용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뭐냐 하면 방화지구 재해를 예방할 때 쓰는 것이 뭐냐 하면 방재지구 그때 방재지구와 관련해서 재해란 말 나오는데 그때 재해는 화재는 들어가지 않아요. 풍쇄, 산사태, 지반붕괴 이런 세 가지를 예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도주가 있습니다. 고도주는 우리 공항 근처에 그래 공항 근처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너무 고층을 치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 여기는 이 정도의 건축만 건축해라라고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합니다. 그때 주고 있어요. 최고한도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주가 있죠. 이 특정 용도 제한주는 바로 주거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교육환경 보호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런 거 못 들어옵니다.
라고 못 들어가기 위해서 특정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시 바로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서 그 지구가 지정되면 청소년 유해수린 뭐 여러가지 시설을 못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리고 수질오염 그 환경오염 배출세 같은 거 이런 것도 못 들게 막을 필요가 있다. 그때 지정시 특정 용도 제한주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복합용도주는 어느 지역의 토지용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때 주고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 그래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시 복합용도주로서 이 복합용도주는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아무데다 친 게 아니고 여기다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하고요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과지역에 여기에다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합용도주입니다. 복합용도주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그 다음에 바로 계획과지역에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101페이지에서 볼 수 있거든요. 101페이지에서 그걸 볼 수 있는데 101페이지 첫째 줄을 그 보면 복합용도주 나오죠. 그 보면 세 가지씩 있다 정할 수 있다 이게 나올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하고 101페이지 제일 위에 10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복합용도주 지정해가지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 있다 복합용도주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일단 이번 코스에서는 그 정도만 봐주세요. 그래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있다 또 일반 공업지역 있다 계획관리 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복합용도주구다 복합용도주구다 복합용도주다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주가 칭되면 바로 각각의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것 외에 추가로 더 설치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았던 이것들을 내자로 용도지구로 하고 이런 용도지구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용도지역 위에 중첩 지정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하고자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면은 이 용도지구 9개가 있는데 9개 중 5개는요 다시 이름을 나눠서 3번 지정할 수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자, 그거 보면 이 경관축은 다시 3가지 있죠. 자연 경관축 이름만 받으세요. 그냥 시가지 경관축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특화 경관축.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옆에 보호주가 나와있죠? 보호주는 몇 개로 나옵니까? 세 개. 자연환경, 보호주는 역사문화 환경, 중요생물, 생태계. 그리고 취락주는 두 가지 있죠? 자연하고 집단. 개발주는 다섯 개 있죠? 주거 개발진주구, 산후통 개발진주구, 관광형 개발지구, 복합 개발진주구, 특정 개발진주구. 주거부터 다시. 주거부터 시작해서 특정까지 다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는 두 가지 있죠. 시가지 방지지구하고 자연 방지지구. 올해는 여기서 문제 나왔어요. 나온다 했고요. 너무 쉽게 나왔죠? 이게. 이름을 알고 있는가? 이름. 나온다 했어요. 그리고 암기법도 가르쳐드렸습니다. 1초도 안 걸려요. 이것도 암기할 때. 그래 이것도 올해 한 번 나왔어. 올해. 어떻게 나왔냐. 이름 바르게 연결된 거. 이렇게. 바르게 연결된 거. 답은 보호주가 답이었어요. 올해. 보호주는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역사문화 환경, 중요생물, 생태 이렇게 다섯, 세 가지 있죠? 이걸 물어봤어요. 맞았는가 틀렸는가 쫙 지켜줬어. 나온다 했고. 너무 쉬워요 이거.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보면 보호주구 할 때 보호자에다 똥 합치고 역사문화 할 때 역에다 똥 합치고 중요성 할 때 중자 똥 합치고
생태일 때 생했다던 것 치서 보역중생, 보역중생 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 암기하고 들어왔어요, 그거. 다 암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보역중생, 뭐가 어려워요? 할 것도 없어.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외울 필요 없죠? 지금 뭐 이렇게 다 외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만 눈을 찍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그것도 우리는 암기할 때 다음에 나름대로 감각이 생기면 암기법을 동원해서 외우면 돼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포역중생, 이렇게. 그리고 자연, 지락주고 집단처럼 취자집, 취자집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 하다 보면. 다, 다음에 방법이 나오니까 꺾지 않아도 됩니다. 할 거 없잖아요. 취자집, 뭐가 어려워요? 포역중생, 이렇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래,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장 써먹지도 못합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외울 건 외워야 돼, 또. 그래야 1분 안에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갔죠. 거기서 연구할 시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 때 연구하고 있어요. 아,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이거 맞출 뻔 했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외울 걸? 그때 늦어버리죠. 포역중생, 1초도 안 걸린대. 포역중생, 취자집, 이렇게. 당자시, 당자시, 이게. 그때 외워라고 할 때는 왜 외워라고 할까? 이유를 보죠. 시험에 와서 써먹는데. 그래, 어른들 시험 보고 와서 학생들 그랬습니다. 어우, 1초도 안 걸렸다. 1초도. 아무튼, 이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용도 지구라 한다. 이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알아주십시오. 용도 지구라 한다.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용도전 나오고 용도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용도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하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저기 103페이지, 103페이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취락주가 있습니다. 103페이지 취락주. 찾았나요? 그러면 아까 취락주는 자연 취락주도 있고 집단 취락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연 취락주를 만났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땅에 따른 이걸 건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 땅이 자연 취락주가 아닌가 이거 알고자 할 때는 뭘 바라고 할까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뭐라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건 어디에서 우리는 볼 수도 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인터넷 치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도 바로 해당할 줄 아시고 또 그것도 들어갈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자연 취락주 있는 땅을 만났다. 그러면 그걸 중개를 해주려고 할 때 땅을 사는 매수인이 여기다 내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풀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뭐 외울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 이제 땅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런 것도 아주 정말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다면 내 땅이 무슨 용도적이 있을까? 내 땅이 이런 지구에 있을까 없을까? 이걸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걸 만약 나대기라면 여기다 법적으로 뭘 건축할 수 있을까? 건폐는 얼마 인정할까? 용도 얼마 인정할까? 이런 것들은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연 취락주에 있다면 이런 것만 건축할 수 있어. 박스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몇 층이야밖에 못 치냐? 4층이야밖에 못 칩니다. 알겠죠? 이 정도면 받으시면 돼요. 몇 층이야밖에 못 친다고요? 4층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바로 용도 구역을 보겠는데요. 용도 구역을 보기 앞서서 다음 주에는 앞에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로서 그 몇 가지를 좀 체크하고 용도 구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시오.